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이 규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죠. 먼저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히 여기는 선물을 말해요. 동물이나 곡식, 빵 등을 제물로 드렸어요. 때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조금씩 달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을 때는 번제 제물을 드렸고, 잘못을 고백하고 싶을 때는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에 대한 규칙도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성막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쳤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어요. 속죄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드렸고, 대제사장은 특별한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는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가장 특별한 공간인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긴 언약궤의 뚜껑에 뿌렸죠. 언약궤의 뚜껑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불렀어요. 희생제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너희를 위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를 하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